위클리 릴레이 브이로그 첫 번째 주자 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공연인 멕시코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쯤 정말 여행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었고 멕시코에서 공연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위클리 팬미팅을 통해서 멕시코를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해외 데일리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쓸까요? 어차피 머리띠 빼는 건 금방 하니까. 머리띠 좋아요. 그러면 머리띠로 살짝. 제가 멕시코 데일리들을 위해 유창하진 않지만 살짝 공부를 해왔어요. Hola, mis amigos mexicanos. 안녕. 네, 멕시코 친구들이라는 뜻이래요. 위클리 유니버시티가 교환학생처럼 유학이 왔어요. 유학. 하이. 이따가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쁜데? 이거 찍어줄까? 오. 따라라. 아시티 자켓. 어떤데? 일단 무대하기 전에 팬 이벤트를 하고 왔거든요. 멕시코 데일리들이랑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저까지 덩달아 더 기분이 좋아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갑게 맞이해 주신 우리 데일리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국이랑 멕시코는 정말 거리가 멀잖아요. 몸은 멀리 있어도 내가 정말 많은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응원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서울은 오전 9시 47분 멕시코 시티.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오후 6시 47분 올라 그라시아스 디아모. 방금 팬 이벤트를 통해서 데일리한테 배워가지고 자신있게 이따가 데일리들한테 말해줄게요. 디아모 데일리. 멕시코 공연 끝! 끝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와우, 멕시코 데일리 지금 텐션 엄청 높아요. 저도 무대하면서 체력적으로 와 진짜 힘들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 데일리 분들께서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힘든지도 모르게 열심히 무대를 잘 할 수 있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내가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데 되려 받는 기분? 헉! 맛있다! 최고였어, 최고! 보고타에서 또 공연이 있는데 그 다음날은 또 얼마나 재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투어하는 대략 2주 반 동안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무대를 성공적이고 재밌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무대도 저절로 뭔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데일리들이랑 같이 사진 찍으러 공연장으로 다시 내려가거든요? 데일리들이랑 예쁘게 사진도 찍고 오겠습니다. 안녕! 하이! 지금은 멕시코에서 이제 오늘 콜롬비아로 가거든요. 오늘 아침에 6시부터 깨어나서 지금 10시 19분인데요. 여기 시간으로 공항으로 갑니다. 기대돼서 그런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멤버들이 핑퐁핑퐁 앉아서 의자를 편하게 젖히면서 갈 수 있게 핑퐁핑퐁 앉았습니다. 콜롬비아가 춥대요. 제이 어떡해? 기온이 엄청 낮아. 기온이 낮대요. 방금 캐리어에서 후드티 하나 꺼냈어. 제이가 죽겠다. 근데 캐리어에 다시 꺼낼 그럴 용기가 없어. 이따가 된다면 캐리어에서 후드티나 이런 아우터를 꺼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지금 되게 수상해. 컨셉이 엄청 다르다. 그치만 우리는 위클리. 위클리. 제이 부지런하다. 나도 오늘 5시에 일어났거든. 어쩌다 5시에 일어났어요? 시차 적응 실패. 저는 시차 적응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잠이 안 왔어요. 그게 시차 적응이 안 된 거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 그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지금 누군지 알겠어요? 바로 소은 언니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 히로그 망간사부. 네, 망간사부. 저는 심사를 다 마치고 면세점에 들어와서 화장품들을 구경 중인데 설명해주시는 분이랑 엄청 떠들고 있었어요. 촬영해도 되냐고 허락받았는데 된다고 하셔가지고. From Little Witch's Spray, do you like it? Yeah, I like it.
Oh, I have this. My favorite perfume. So, may I looking for around this place? Yeah, it's fine, it's fine. Okay, thank you. 저희가 면세점에서 조금 자유롭게 구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여행이나 어딘가를 가면 그 나라에 마그넷을 항상 사거든요? 엄마한테 줄 마그넷도 사고 싶고 Hola, I'm looking for Mexico magnet. 아, 이게 나을까? 잠시만 있어봐요. Is it right? Thank you. 큰일 났다. 달러를 안 받는데요. 제가 회수가 없어가지고 Hello. Can I use dollar? 여기는 달러를 받으신대요. 어머, 나 두고 왔어. Sorry. 전 쇼핑하고 올게요, 여러분. 보고타 가는 비행기 탑승 완료. 오바. 브이로그 꿀잼이죠?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진짜 열받아. 열받지? 드셔도 되지? 어,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수원 언니가 챙겨온 거리지? 뭔지 모르겠지? 이게 됐는데? 언니 저 멋있죠? 멋있죠? 맛있어요. 다 먹어요. 안녕. 짜잔.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에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좀 힙하신데요? 멋있죠? 화이팅. 화이팅. 데일리 이따 만나요. 지금은 콜롬비아 공연을 위해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인가? 네, 일어나서 조식도 먹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다가 지금 공연장으로 가는데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 듯 합니다. 2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2시간밖에 안 잔 것 치고는 좀 쌩쌩하고 컨디션이 좋아서 이따가도 재밌게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따 만나요. 하이, 제가 돌아왔습니다. 바로바로 두 번째 멤버를 뽑기 위해 돌아왔죠. 저에게는 5장의 종이가 있거든요. 수먼소지조 중에 릴레이 브이로그를 찍을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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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진짜 랜덤 정말 몰라요. 이거는 진짜 주작 아닙니다. 아, 이거 나이 수는 아닐 테고. 뽑았어요? 뽑았다. 뽑았다. 저는 뭔가 소원 언니일 것 같아요. 소원 언니다. 수진 언니? 지효다. 지효. 혜연이? 바로 카메라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여긴 아, 없어요. 거짓말. 무튼 소리야 다른 거지. 아~ 수진 언니, 지안이, 조아 중에 있어요. 수진 언니다. 수진 언니다. 빰빰빰빰. 나요? 주전 저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일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튼 두 번째 주전은 저입니다. 가준비도 잘 부탁해. 자, 두 번째 주전 수진의 첫 번째 컨텐츠는요, 제이씨의 먹방입니다. 볶음밥 김치. 김치 볶음밥이 아니라 볶음밥 김치인 게 있습니다. 이 지민 언니 거 한 입 뺏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길래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먹고 후기를 알려주세요. 궁금해. 제이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볶음밥에 김치 토핑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맛있나요? 궁금해. 괜찮죠? 근데 지민 언니가 뜯은 건 되게 맛있던데 왜 그냥 그렇지? 약간 향신료 맛이 나. 이해했어. 근데 저는 삼각김밥이 그렇게 맛있던데. 어, 이것이 삼각김밥입니다. 둘 다 먹어볼까? 좋아요. 리플리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네. 매일의 매일에서 Always Gonna plans, gonna reason. 언니는 대로 할래. 저희는 이제 인이어 마이크 차도록 하겠습니다. 비사 마이크 물이 없어졌어. 제이 씨 마이크 물이 없어졌대요. 비상 비상. 없어. 어디 갔어? 이거 어제 오빠 라이브 어머 여기 있다. 아, 찾았다.
비상 취소입니다. 비상이었다. 이 고산지대라서 혹시 모를 산소호흡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가보자고 오늘도. 이 문을 넘으면 데일리들이 있답니다. 저희가 오늘 몰래몰래 무대 때 객석으로 내려가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함께 뛰어놀 생각에 너무 설레요. 몰래몰래도 열심히 하고 오늘 공연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화이팅! 잘하고 올게요. 머리 이거 괜찮나? 안 괜찮네? 얼굴도 안 괜찮아. 저희는 공연을 끝내고 숙소에 왔고요. 배터리를 바꿨는데 아까 건 방전이 되었고 지금 건 부족하네요. 충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짜잔. 저희는 지금 플로리다. 수진 로그입니다. 짠. 짜잔,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여긴 어디죠? 플로리다 올랜도. 올랜도입니다. 오늘은 소은이는 쉬고 저희 다섯 명이서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외출 두 명과 함께 하다니. 그래서 어디 간다고요? 마트를 갑니다. 예! 바로 예. 트레이더 조를 갑니다. 오, 여기는 호텔 로비에 있는 약간 편의점 같은 곳인데요. 저거 초록색이 맛있는데. 음료수. 뭐지? 이거 에너지바 같은 건데? 내가 좋아하는 리세스잖아? 저 멀리 걸어오는 지호 회원. 지갑 TV를 못 찾았어요. 지갑에? 응. 아. 지금 찾았어. 아, 찾았구나. 하이. 우버는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하이. 헬로. 네, 홍보를. 데일리를 만들어. Yes, after school. Oh,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Bye bye. Bye bye. 저희 트레이더조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언니라 해는. 얘기하면 좋지 뭐. 여기 동네에 조금이라도 뭐 얘기가 돌지 않겠어? 기사님이 얘기하지 않겠어 친구들한테? 저는 소은이가 과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어서 지금 있는 과일을 찍어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 저기 커팅 과일이다. 소은이한테. 지금 엄청 너무 맛있겠다. 입술이 떡 벌어졌어. 너무 맛있겠다. 소은이 가디건 빌린 갑. 이거야. 이거야. 내가 말한 거 이거. 이거 뭐잖아요. 코스트코. 아니요. 이거 아몬드 버터야. 이거 피넛버터가 아니라 아몬드 버터인데 이거를 저희 언니에게 심부름을.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얘들아 나 너무 믿지 마. 별로라고 하지 마. 뉴욕치킨 대박적 Korean spicy 떡볶이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저희 친언니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언니한테 연락하고 있어요. 어떤 걸 사갈지. 이거랑 이거 궁금하대서 초콜릿 도우를 언니가 원했으니 이렇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샀어요 언니 거. 딸기 먹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친구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치즈를 못 참는다는. 야 근데 맛있긴 하겠다. 계산하고 다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마트에 갔다가 숙소에 도착했고요. 제가 강추했던 과자를 제가 뜯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뜯었고요. 원데이 씨에게 시식 제발, 강요를 하겠습니다. 제발 맛있어라. 왜냐? 언니 믿고 두 개 샀기 맞아, 때문에. 맞아 나 믿고 애들이 샀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응? 소원이 그건 비싼데요? 비슷한데 좀 다르지 않아? 근데 괜찮다. 진짜로? 그거보다 조금 덜 퍽퍽하지 않아? 어, 맛있는데요? 다행이다. 언니 못 믿고요. 만족했어. 안녕. 지금은 플로리다 공연을 가는 중입니다. 중. 뷰가 너무 좋네요. 지민이가 뷰가 너무 좋다길래 창밖을 봤는데 건물밖에 안 보이길래 뭐지 했더니 이 호수가 보이는 거였더라고요. 네. 우리 방은 이렇지. 뭐야? 다람쥐. 응? 와 귀여워. 오! 저렇게 깡총깡총 뛴다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전 요 친구 어렸을 때 먹었던 그리고 바로 두두둥 파이브 가이즈인데요. 봉지에 이만큼씩 감자튀김이 들어있어요. 지민 씨 손 출연해주세요. 햄버거 출연. 너무 맛있어요. 이만큼 드시는데 후기 어떠신지. 너무 맛있어요. 저도 먹어볼게요. 파이브 가이즈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맛있다. 제 위클리 언니들 지금 그거 뭐 푸셔야 되거든요. 리허설 다 하고 헤매를 마치고 팬분들을 만나러 갈 준비 중입니다. 헤일리들의 소리가 들려요. 오늘 특별히 똑딱빈들도 달고 지금 조명이 노래서 안 보이는데 여기 앞에 초록색 섀도우와 귤색 섀도우와 귤색 블러셔까지 아주 힘을 잔뜩 줬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데일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팬 이벤트를 마치고 공연 준비를 다시 하러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방금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 시간을 다 마쳤고요.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를 마지막으로 제 브이로그 카메라는 다음 주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려나. 요 친구로 하겠습니다. 결과는 소은입니다. 다음 주자 소은이에게 카메라를 넘겨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브이로그 다음 주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재희, 소은이, 혜원이 어딨지? 지효? 혜원인가? 혜원이는 없고 지민이 있고요. 혜원이가 없네. 혜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혜원인가? 혜원인가 보다. 혜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혜원이다. 혜원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혜원이다. 아싸. 다들 속은 거 같죠? 진짜? 나 아니야. 진짜 나 아니야. 이거 무조건 지효야. 나야. 완전 날 것 같은데? 지효야. 나 아니야. 지효. 언니 일부러 저 불렀죠? 혜원인 것 같아. 소개를 받고. 소원 언니인가? 잘 부탁해요, 소은씨. 우리 소원 언니라고 그거 했는데. 난 오히려 좋은데? 난 뉴욕에서 찍고 싶어. 잘 됐다, 그러면. 내가 잘 뽑았네. 미국에서 먹는? 짜잔. 제가 브이로그 세 번째 주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뉴욕에 와 있고요. 이제 곧 뉴욕 팬분들을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나비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두둥. 안녕. 제가 소은 씨 브이로그의 첫 게스트일까요? 오 맞아요. 오. 지금 데일리들이 보이는데요. 맞아요. 모니터가 있거든요, 대기실에. 이러다가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흥이 나는 거 처음이에요. 뉴욕. 뭔가 이런 스타일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갑니다. 안녕. 여러분. 가야 된대요, 안녕. 릴레이 브이로그. 소은 편. 저희 이제 끝나서 숙소에 가서 뭐 하실 거죠, 원데이 씨? 잘 겁니다. 저도 씻고 자려고 하는데요. 오늘 뉴욕도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았는데요. 흥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미주 투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데일리들이 끼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몬드 우와. 그거죠? 아몬드 브리틀. 수진 언니 고모께서 간식을 사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나오실래요? 첫 번째 주제셨잖아요. 맞아요. 저희 룸메이트입니다. 저희 사실 방에서 별로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수다 떨고 아니면 라면을 같이 먹고. 제이랑 비행기에서도 옆자리 탈 때가 많은데 제이가 항상 저랑 같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이가 비행기에서 너무 심심한 나머지 폰케이스에 곰돌이 풀을 따라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 진짜 심심했는데 그때. 진짜 심심해 보였어요. 바이루. 바이. 요거트 뷰 공덩. 안녕하세요. 제 브이로그지만 먼데이가 출연합니다. I tried frozen yogurt. Really? Is it good? Yes. Love it.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진짜 맛있다. 섞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데. 나 저번에 뭔가 섞어 먹는 건지 모르고 아 좀 밍밍하네 이거는? 이러면서 열심히 다 먹었더니 밑에 잼이 나오더라. 제이도 한 입해. 지금 다른 세계에 빠졌어. 요거트? 말투 뭐야? 요거트? 요거트? 약간 좋아. 소원이 지금 분량 없어서 지금 초조하단 말이야. Are you 초조? 완전 초조. 그럼으로 Watching My Back 해볼게요. 멤버들을 위한 와이파이 도시락. 제가 담당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많이 없는데 머리끈, 아이패드, 수면 안대. 도시락 한번 캐나다에서 바꿨거든. 그 다음에서 바꿔? 도시 3개씩이라 캐나다 다음에서 바꿔야 될걸요? 뭐가 없네요. 뉴욕티까지 사서 왔어요. 진짜? 살걸? 살까? 대왕 컵 하나. 이거 귀여운 거 같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Excuse me? Where do you pay? Thank you. 여기 계산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캐나다에 도착했고요. 짐을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뭔가 날씨가 좋아 보이는데 오늘 사실 나갈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제 체력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비행기에서 좀 자서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음료수 먹을까? 혜원 씨 뭐 드시나요? 목마른데. 자판기 되게 크다. 자판기가 짱 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워에이드 마실까? 아이스티 마실까? 사워패치 한번 먹어볼까요? 아 지폐구나. 여기에 넣고 있었는데 지폐네요. 여긴가요? 156번 먹을게요. 먹어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지금이 기회입니다. 초코칩 쿠키? 바나나 칩? 이거 먹으면 사람. 뭔가 공항에 있는 게 익숙해지고 있어. 나도 공항이 그냥 집 같아요. 엄청 오랜만에 런던에서 먹어보고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희 둘이 신걸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짜잔. 저희는 차에 탔습니다. 호텔까지 30분. 저희 어제 같이 파파도스 시켜 먹었거든요. 맞아요. 내 엄지 먹는 것 같은데. 아. 안녕. 지금 셀프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쇼핑몰을 가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네요. 따라오시죠. Let's go. 여러분, 전 택시를 탔는데요. 지금 5시 40분이 넘었는데 6시에 쇼핑몰이 닫는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15분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 아, 10분만 빨리 나올 걸. 일단 수영복 먼저 사러 가야겠다. 아니 6시까지 맞아요? 6시에 닫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다. 그래서 6시에 안 닫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Hello. Hello. It's me again. It's me again. 저희 so 수영복을 찾고 있는데. Yes, we are looking for our swimsuits. 오! 어, 야 완전 수영복. Feeling coming, feeling coming. 느낌이 와. 지금 수영복을 찾아 헤맨 지 30분째. Yeah! 루피 있어요. 캐나다는 언어가 두 개래요. 불어랑 영어? 네. 언니, 저희가 골라준 거 좀. 저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약간 바겐세이라는 곳에 와서 저희가. 제가 제일 먼저 골랐는데. 굿. 근데 제가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지금 계산 출입하시고 있어서 얼른 고르셔야 되는데. 아,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 없으시네? 세진 씨 열심히 고르시네요. 잠깐만. 보자. 쇼핑을 무사히 마쳤고요. 드디어 이 쇼핑몰에서 떠납니다. 아이고 지쳤습니다. 네. 다들 수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을은 젖고 좋은데요?
여기 하늘 너무 예쁜데? 하이 하이 소은이와 예쁜 하늘 오 예쁘네요 예쁘시네요 달 짜잔 호텔에서 수영을 다 하고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쌩얼인데요 오늘 하루도 데일리도 정말 수고 많았고 내일 공연에서 또 어떤 행복한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얼른 내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따다! 오늘은 토론토 공연 날입니다. 너무 신기한 케찹 맛 감자칩이 있어서 자랑하려고 왔어요. 히히. 한번 먹어볼게요. 제이씨. 귀여운데? 라면은 있고, 젓가락도 있고, 라면 먹을 준비. 치킨. 어, 저랑 소은 언니랑 같은 방인데 캐나다 호텔에는 주방이 있는 거예요 맞아. 저희 둘이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방이에요 맨날 라면만 먹는데 식기류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요리하면 되겠다 이래서 언니랑 막 재료 사서 요리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그래 요리하자 봉지라면 끓여서 봉지라면 끓이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안녕 지금 귀 이미 달아버렸는데 진짜 안 해보던 스타일 언니가 봤을 땐 전 어떤 머리가 제일 잘 어울려요? 첫 번째? 똥머리 왕만두? 왕똥머리 저는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왕만두랑 저번에 뉴욕에서 단무금 마음에 들어요 뭔가 너무 귀엽게 할 순 없고 왜냐면 뒤에 클래식이랑 백걸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찾다 보니 단무금의 붐이 일었다 저 어제 수영하고 9시간 동안 안 깨고 잤어요 And all that And all that 감사합니다 우와 옆에 고양이가 있으세요 짜잔 예쁘다 고양이 길을 했습니다 야옹 근데 고양이 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몇 가닥 따려고 했는데 해 언니가 이 컬을 넣고 오늘 고양이 길 하자 해서 아니 지금 옆에서 연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노래 저 호텔에서 들은 적 있어요 학교 뮤지컬 수업 때문에 연습하는데 호텔에서 연습했어요 노래 부르는 거 맞나? 너무 작게 부르길래 작게 부르는 게 너무 귀엽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했었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이돌 머리 했어요 예뻐요 예뻐요 감사 TV 이제 곧 저의 브이로그가 끝나봐요 여러분 탕탕 후루후루 입은 언니가 메이크업 예쁘게 해주셨어요 뿌이 정말 탕탕 후루후루죠? 감사합니다 완성! 소은스의 브이로그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언니의 브이로그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꼭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데일리 맞습니다 좋아도 이제 곧 찍을 거니까요 오늘 제가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브이로그 찍게 되는 순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곧 나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Hi guys! It's Soeun! 벌써 저희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엉망진창 브이로그였는데 뭐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데일리들은 잘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주자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please subscribe!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뽑아볼게요 누구실까요? 나요? 어, 아니요 먼데이 씨세요 제 글자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요 재미없잖아 저예요? 저 난가? 난가? 좋아입니 먼데이입니다 지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마침 내일부터 월요일이시거든요 맞아요 기다려볼게요 화이팅이세요 안 돼 너 나랑 친하게 지내야 돼 우리 진짜 장난해 축하드립니다 Please for subscribe. Thank you. And 댓글. And like.